달콤한 면에서는 이 환영 부부랑 한 가지죠. 아닌가? 아이 깜짝이야. 이 딸기부터 갑작스레 저기 다 모이제? 엄미여라 천장이 뭐 이 까꿀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한대야. 오 저기 뭐 컴퓨터나? 여 왜서 이런데요? 이거는 또 뭐이나? 야 이하라 저 봐라. 지 혼자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 우 아래 돌아댕기고 난리가 났네야. 저기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선생님? 저희 부부가 좀 밖에서 조금 이렇게 엿봤거든요. 네네. 뭘 이렇게 막 기계 같은 걸 이렇게 동작시키시던데. 네네. 일단은 네네. 누구세요? 아 저는 애견에 근무하고 있는 임용훈이라고 합니다. 애기연? 애기? 나? 애기연 하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사과드릴게요. 네. 정확히 뭐 애기연? 그게 뭡니까? 네, 에너지 기술 연구원의 약자입니다. 아, 에너지 기술 연구원. 에너지 기술 연구원. 애기 아니야? 애기인 줄 알고 저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. 아, 이러지 말라고. 알았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애기연? 네, 아, 박사님이시구나. 네, 박사님. 오, 그러면은 저 기계가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예요? 네,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장비가 되겠습니다. 오, 대박. 무슨 기계예요? 아, 무빙 센서고요. 네, 저희가 무선 센서를 장착해서 네. 이 온실 안에 있는 여러 곳의 온습도 온열 환경의 정보를 계측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. 아, 저걸 개발하신 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? 저희 3년에 걸쳐서 개발했습니다. 3년? 이제는 뭐 농사일도 아. 뭐 기술이 이게 그러니까. 들어가야 되네. 네. 근데 지금 저 옆동에는 저희가 네. 있다가 왔는데 저긴 없었는데 네, 네,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어떻게 된 거죠? 저희가 보통은 이 딸기 온실, 특히 딸기 온실 같은 경우에 난방을 온풍기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아. 온풍으로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얘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요. 네. 온습도 조건이 굉장히 위치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예. 그러다 보면 좀 외진 측창에 있는 딸기들은 추워서, 예, 추워서 네. 사실 생육이 좀 부진해서 제품화하기 좀 어려운 아. 생산성이 크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고요. 제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배관이 좀 깔려 있는데요. 네. 온수 기반의 난방 공급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네.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예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언제 어디서 더 추운 환경이 발생하는지 제가 알아야 되는데 네. 기존에는 센서 딱 한 개 가지고 전체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신 바와 같이 움직여서 무빙 센서. 네네. 네. 센서가 아니고 센서. 센서가 아니고 무빙 센서. 센서인 줄 알았어요.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온실 곳곳에 정보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 최적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은요 딸기 생육 상태를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요 병충해 같은 것도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대요.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보조 장치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파리 들춰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상이 있는지 컴퓨터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답니다. 침대가 과학이라더니 요즘은 농사야말로 진짜 과학이래요. 앞으로 더 발전할지 진짜 기대됩니다. 근데 아니 자기가 생각을 해봐.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, 지금 나. 이런 거를 딱 갖추려면은 이게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예.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. 네 그렇습니다. 이거 어때요? 물론 이제 온풍 시스템보다는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건 맞고요. 이 설비를 네. 설치를 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에너지가 30% 이상 절감이 됩니다. 그럼 그렇게 발생하는 편익을 따져보면 네. 한 3년에서 4년 이내에 네. 투자비를 회수하실 수 있고요. 예. 그 이후로는 쭉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손익분기점이 온다는 거지. 그렇지. 손익분기점? 또 안 어울리는 거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. 스마트한 첨단 농업 경영은요.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. 근데요. 사람 품을 줄이고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질게 보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길이에요. 이런 첨단 장비가 왔다 하니 마카들 모여들었어요. 이분들이 누구나 하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주인공 마이스터 대학 동기들이래요. 일명 딸기 연구회 회원들. 이 온도 몇 도더나? 14도. 14도? 네. 문을 닫아놨는데. 네, 14도 지금. 사천은 해가 별로 안 뜨더라고요 지금. 사천에 네. 우리랑 그렇게 많이. 뭐 뭐했다 하면은 오로지 딸기 얘기만 한다는 이 남자들. 방향이 좀 틀려가지고. 그래가지고. 이는 온도 안 올라왔어요? 나는 지금 안 열었는데. 등치 좋은 이 남자들의 24시간 주제는 그저 딸기. 14도라는 게. 거기 지금 계속 그늘이야 지금. 그늘이어서. 네. 아니야 그 앞에 산이 있었을 때. 산이나 아니면 칠봉곡도 있는 게 좀 가려나? 저기요 지금 저기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? 그러게? 들어가 보자. 다들 보고 계시네?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. 이제 먼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유. 네.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. 네. 예 반갑습니다.
지금 사장님, 네. 이분들이 그러면 조금 전에 네. 그 얘기하셨던 딸기 연구회, 딸기 연구회, 예. 그리고 강선홍 같은 이제 모임이거든요. 강선홍, 강선홍이 뭐예요? 강선홍, 강한 강. 작지만 강한 농업인. 누가 작다는 거죠? 아니 그 만 작다고 하셨어. 농업 규모가. 아 농업 규모가. 저는 이제 농업 대학을 나와서 네.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요. 이제 원래는 농약 전공이었거든요. 네. 농약요? 예, 농약. 그러니까 식물 병리학이라고 해서 식물 병이나 이런 거를 좀 치료하는 수 있는 학문을 이제 전공해서 농약회사 연구직으로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. 농약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농업 쪽에 메리트가 좀 많은 걸 느껴가지고 네.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내려와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. 아~ 그럼 지금 아예 진짜 귀촌하신 거네? 그렇죠. 예, 귀농으로 들어왔죠. 이제. 귀농? 그러면 예. 몇 년 되셨죠 지금? 지금 3년 차 들어왔습니다. 3년 차? 예. 20대 후반에 왔던 거네. 예, 29살에. 저랑 나이 차이가 지금 두 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. 예, 예. 예, 부럽습니다. 부럽죠? 많이 좀 도와주세요. 예. 네, 도와주세요. 예. 강릉에는요 한 30여 개의 딸기 농가가 있거든요. 강릉 딸기 농부들은요 경쟁적으로 농사를 짓기보다는 서로 도우면서 딸기 농사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. 공동 브랜드도 내놓고 앞으로 수출까지도 고민을 한대요. 막 대단들 하지요. 그러니까 판로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러면 수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어떻습니까 사장님? 지금 저희들이 그 딸기 수출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유통 기간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희 강대 선학이나 같이 합쳐서 그 아. 앞에서 특허를 유통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놨고,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아. 수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각 도마다 그 수출 단지가 다 있습니다. 최근에 한 데가 진주고. 진주. 아. 네네. 근데 강원도 물은 너무 좋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 물의 영향도 많거든요. 근데 너무 좋은 딸기인데 수출을 하면은 나라에도 좋은 일하고 네. 물론 저희들도 좋겠죠. 네,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 강공사나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강공사나 같이 해서 네. 이렇게 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딸기를 따서 우리가 뭐 먹기 전까지 이렇게 뭐 수출도 하고 하면 기간이 있는데 얼마 정도 이게 유통되나 이게 유통기간 있나요? 뭐 딸기를 습도를 얼마만큼에 맞춰서 수확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. 네.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이 보시는 것 같이 완전히 빨갛게 익은 상태에서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간다고 보고 아. 근데 여기서 좀 습도를 좀 덜 익힌 상태에서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. 수출을 지금 어느 나라까지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? 지금 가장 호응이 좋은 나라는 동남아 쪽. 그러니까는 베트남, 뭐 필리핀 이쪽. 어. 뭐 요새 뭐 인도도 좀 뜨긴 뜨는데 어. 이제 그쪽이고요.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데는 러시아 쪽입니다. 어. 러시아. 이번에 뭐 될지 이름 모르겠지만 북한이랑 좀 잘만 되면은 네. 바로 우리 강릉이나 속초항에서 떠서 갈 수 있는 방법 네,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최고라는 거네. 많은 걸 또 배워가네요. 그러네. 이게 지금 강선홍 지금 네 분밖에 안 계신 거죠? 아, 두 명은 더 있었는데 네. 지금 개인 좀 사정 때문에 오늘 회의는 참석 못했고요.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그 이 강선홍에 좀 껴주시면 안 될까요? 앞으로 저희가 여기 귀촌을 하려고 하니까. 공부도만 해야 될 것 네. 같고 네. 가능합니까? 아, 잘생겨서 네, 네. 사돈 남말하지 마세요. 네. 아, 고맙습니다. 네, 잘생기고 이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강선홍 파이팅 한번 하시죠. 네, 네. 아, 좋아요. 네. 신입이잖아 우리. 그러니까. 네. 네. 자, 강선홍 하나 둘 셋 파이팅! 파이팅! 다음 주 겨울에 약해진 몸 때문에 골골하던 환영 부부 몸보신을 할 기회를 얻었다거든요. 세상에 아들이 이번에는 진짜로 산에 갔나? 지금 뭐를 잡아먹는 기나? 어?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한 환영부부의 선택은 바로 약초로 만내본 귀촌의 세계 귀촌 별곡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.